기도는 즉 내 겉사람, 이것을 옛 자아라고도 성경은 말하죠. 내 옛사람, 겉자아, 또 이것을 불교적으로는 에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있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에고예요. 그게 겉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겉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지금 막 느끼고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내 속사람인지 알잖아요, 여러분은. 내 내면으로 알잖아요. 그 내면이 아니라 그게 겉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상태에서 겉사람, 에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오감, 이게 다 겉사람입니다. 네, 이 관점에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여기서 구해요.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해요. 근데 그 전심이라는 게 바로 이 겉사람이야. 네, 내 에고, 내 생각이야. 내가 원하는 것들, 내 바램,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샤머니즘이죠. 기도가 아니라 하등 종교에서 하는 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다 기도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를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도 생활은 이제 어떻게 변해야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공중건세 잡은 사단이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고 있고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이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고 안에서, 이 겉사람 안에서. 왜? 죄에 팔려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지, 정, 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공중건세라는 것이 생각과 사고를 의미하잖아요. 스카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팔려서 이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깨워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면요, 말씀 묵상도 우리가 날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뭔가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아, 내가 속고 있었구나. 내가 방향을 잘못 잡고 살고 있었구나. 절대 못 깨달아요. 다 속임을 당하고 사니까. 우리 에고 자체가 우리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이 겉사람 자체는 죽은 상태인데도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삶과 죽음과 선과 악을 나눠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때요. 그렇게 되면 죄를 저지르는 겉사람을 보아도요, 거기 속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내 마음으로서 죄를 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 마음에 이렇게 죄가 들어오지? 아,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이렇게 생각하죠. 거기 속지 않아요. 그 겉사람, 그 내가 생각했다는 그 나는 사실은 에고, 겉사람이라고요. 예, 그건 죄에 팔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 외에 내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참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상태라고요. 거기는 어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슬픔과 기쁨이 결국 생긴 거잖아요. 선과 악이 우리가 주체가 돼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그런 상태가 없어요. 완전히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악은 창시된 게 아니에요. 예, 선의 결핍이 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예,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근데 그 선의 결핍,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식으면 차가운 물이 되는 거지 차가운 물을 누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예,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만으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진정을 내가 만났어, 내 안에서. 그러면 그 악이 사라진 온전한 하나님의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더 이상 눈물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 이건 지식으로 알 수도 없죠. 이거를 깨닫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신 거 믿습니다. 이거는 정신통일이라니까요. 귀신들도 믿는.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깨닫게 되는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안에서
보게 되는 두 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그 겉사람이 에고라 그랬죠. 이 겉사람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건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내 안에서 죄를 짓는 거야 라고 바울이 그래서 얘기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내가 왜 또 죄를 지었지? 일로 넘어간다고요. 그 겉사람에게 속지 않고 그러면 그 겉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 그 겉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인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에 던지고 내 안에 속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게 되는 상태가 뭐예요? 믿음이다. 그것이.